본 영상 촬영 끝나니까 훨씬 더 아까도 뭐 잘하셨지만 더 밝아지시고 예, 아주 편안해 보이셔서 좋습니다. 아니, 인상 참 좋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? 원래 안, 못 듣는데 서경석 씨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절로 밝아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너무 쉽고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. 사실 저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로 다시는 법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.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? 이게 설명해 주신 건 다 기억에 남는데 특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거는 고3 학생들도 주민조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, 연령이 넓어진 거하고 단체장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바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, 이것도 참 턱을 문턱을 낮춘 거니까 아주 획기적인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전 사무관님 어머님이 그 김치 잘 담그신다는 아주 뿌듯한 사연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. 본인은 사투리를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었고요. 서경석 씨 혹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족하시진 않으셨어요? 네, 부족했어요. 아니, 농담이 아니, 부족하진 않았고요. 사실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어떻게 모든 걸 다 설명하겠습니까?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경쾌한 영상으로 우리 세 분의 설명과 함께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이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주시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 사무관님이 다시 한번 그럼 좀 복습 좀 간단하게 어떻게 네.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사실 지방자치 제도라는 게 주민 삶과는 좀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많이 여기셨을 텐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키워드는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방자치 제도가 종전의 지방자치 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 2.0이라고 이 새로운 변화를 좀 명명하고 있기도 합니다.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행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행정 서비스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해 보다 시너지를 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민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진다. 오랜만에 제가 25년 전 제 유행어 한번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그걸 어떻게 아시네.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더욱 날개를 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저 세종 쪽 향해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